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3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강의, 그리고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열리는 김일봉, 제가 주최하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용초사 강의, 그리고 각종 학회에서 저희 강의들은 참여한 강의를 이렇게 화이트보드에서 그림을 그려서 해설하는 강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6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해설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상명 교수님의 인시덴탈 레날 리전 온 울트라사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음파 검사에 우연히 발견된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초음파상에서 신장의 메스라든지 또는 메스 라이크 리전, 종괴처럼 보이는 병변의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진짜 병변이냐, 트루 리전이냐, 슈도 리전에 판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장에는 슈도 추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익스클루전, 또 추모는 아니고 노멀 베리에이션 있죠. 이를 익스클루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것이 낭종이냐, 솔리드 메서냐. 낭종일 때는 이 낭종이 그냥 심플 시스터냐, 컴플렉스 시스터냐, 요걸 이브레이션이 됩니다. 여기에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의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세 번째 어프로치는 비나인 추머냐, 말리게는 추머를 판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RCC, 리날셀 칼시노마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코마, 요 두 개의 감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이 추모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슈도 추모와 노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정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것이 프로민터 칼럼 오브 버틴입니다. 이것은 신장에서 콜텍스가 있고 메줄라가 있는데, 메줄라 사이에 콜텍스 부분이 이제 그 낑겨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신장으로 들어가는 뱃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림파틱에 들어가는 통로, 건물로 말하자면 기둥이 되는 부분이죠. 그 버틴 칼럼이 굉장히 커지는, 비유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심피질 조직의 비유상이고, 주로 잘 생긴 이제 신장의 어퍼핸드 미들 서드의 정신 부분이죠. 신장을 어퍼, 미들, 로우로 나누면 어퍼와 미들, 그 중간에 버틴 칼럼 비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종양은 어떻게 감별하느냐? 특징적인 위치, 아까 말씀드려 이 어퍼, 미들의 중간 부분,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이것은 종괴가 이제 커지면 여기 심피질의 조직이 중심맥고 복합적으로 돌출하지 신 외적으로 돌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동으로 돌출하지만 외적 피질로 벌진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죠. 결국은 신종양, 특히 뭐 리날셀시에나 또는 뭐 그쪽에 시기는 신우암, 이렇게 감별점은 칼라도플라가 도움이 됩니다. 헬류신호를 해보면 요걸로 헬류신상의 헬류신호가 러닝스로 할 때는 버틴 칼럼이 비유가 되고, 신헬류신호가 주위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스위핑 하면 이거는 트루메스가 되죠.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는 추모 베슬이 있으면 이거는 뭐 종양을 하이퍼바스큘한 종양임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흔한 것이 단봉 낙타우입니다. 드로메드리 험프라 해서 신장의 라테랄 부분이 현저한 돌출이 보입니다. 왜 생기느냐면 신장은 발생학적으로 펠빅 캐비티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측 신장, 좌측 신장이 생겨서 위로 올라오죠. 쭉 어센딩 하다가
라이트 키드는 리버에 걸리고 레프트 키드는 스크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보다 스크린이 리버보다 작으니까 레프트 키드가 라이트보다 더 크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딱 걸리가 눌리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눌리지 않는 부분은 벌징하게 되는 거죠. 좌측 신장에 흔히 보입니다. 우측 신장에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드로메드리 형태가요. 신장 종양의 간별은 특징적인 위치에 벌징이 있다는 거죠. 간별 진단도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 칼라가 비와 마찬가지로 헬리오 신호가 이렇게 러닝 스루 하면 드로메드리 형태. 헬리오 신호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스위핑 될 때는 신종기임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실질의 국한성 고상성 비율 localized compensatory hypertrophy of renal parenchyma죠. 우리가 소에서는 리플렉스 네프로파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방광이나 소변이 유레탈 타고 키드니로 리플렉스 해가지고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글로메룰네프라이티스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디퓨저하게 오지만 경우에 따라 포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을 하여튼 엔드 스테이지 레날 디제가 생길 때 그 손상을 받지 않는 그래도 남아 있는 정상 신 조직 부분이 보상성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종괴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신장이 어쩌면 나머지 부분은 쪼그라드는데 요 부분 남아있는 신장이 컴펜세이터리 하이퍼트로피가 때가 마치 종괴처럼 보입니다. 요것도 칼라 도플러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칼라 도플러 하면 요거는 정상 헬류 신호가 보이죠. 신종괴는 마찬가지로 헬류 신호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스위핑에 관찰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장의 노멀 베리에이션은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입니다. 아,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의 메커니즘은 신장이 이제 만들어질 때 두 개의 태아 신실질 덩어리가 융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융합을 못하고 약간 뺐다가 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완전한 융합되는 부분에 레날 사이너스 지방 조직이 익스텐션되가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 엎어쪽이 로저인데 이 부분에 신장이 불완전한 융합으로 신동의 패스가 익스텐션 되어버리죠. 마치 삼각형의 이런 그 보에코 병변으로 보입니다. 초파빔이 이렇게 보면 보에코로 병변이 보이지만 크루브를 또 각도를 돌리면 이 삼각형 부분이 또 라운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별 진단은 리날 스카죠. 그 크로닉 파이버네프라이티스 또는 리날 디제가 오래되면 여기에 부분에 스카가 생기면 마치 여기에 정신화 파링키마 디펙트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가 있으면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가 고액으로 보이는데 여기 마치 정신화 파링키마 이펙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간별 진단은 주로 이제 신장의 우측 신장의 어퍼하고 미들 쪽에 잘 보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고에코가 신장의 캡슐에서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연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는 이렇게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해 보면 이것은 그냥 중심에코 복합체와 관계없는 종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 강의 용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용초사는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지방에서 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달 근처 8번 하니까 한 달간 매주 두 번씩 시간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토요일 날 초음파 워크숍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16일 제1기 2017년 7월 20일 23일
제2기 김일봉 총파 토요일 집중 워크샵이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5시에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간장 담당 단간 최장 경동매 갑상세 FNA를 진행합니다. 5명 정원이고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 페란시아상 아파트입니다. 참가 선생님께 총파 스캔 DVD를 미리 드려가지고 예습을 해오신 상태에서 오시면 훨씬 워크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제1기는 지금 5명 정원에 두 분이 등록했고 한 분이 또 이렇게 거의 등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남았습니다. 빨리 등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